첫 번째 주제는 쇼핑 with AI. 쇼핑 with AI예요. AI로서 쇼핑이 우리가 하는 나는 뭐 쿠팡이나 뭐 11번가나 이런 데서 쇼핑을 하잖아요. 아마존에서도 하고. 그러한 쇼핑 활동에 AI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앨런 튜링이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AI 기술들이 다 이분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앨런 튜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교재에서 쇼핑 위드 AI 첫 번째 액션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영어들은 충분히 아마 다 지금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어렵다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끌 복사를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구글 들어가서 붙여넣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활동은 AI의 주제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하며 특히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를 위해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돼요. 점을 하나 딱 찍어줘야 되겠어요. 다시 X. 다시 한번 붙여볼까요? 문장이 좀 깔끔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색하죠? 어색하긴 하지만 그 뜻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가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영어로 보십시오. 영어로 보시고 영어로 이해를 하시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액션은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에서 AI가 어떻게 쓰이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쇼핑몰에서 뭔가 물건을 사는 거죠. 물건을 사게 되면 if I buy some goods at some mall입니다. 쇼핑몰. 몰에서 어떤 물건 산다 그러면 the mall이죠. the mall may or can analyze my aptitude. aptitude라고 그럴까요? aptitude. 혹은 or likes.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성향.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전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파악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코딩이에요. 코딩, 우리 스크래치 게임 하듯이, 게임을 작성하듯이,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이걸 하드코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드코딩. 하드코딩을 통해서 하나하나 단계 if 문장이죠. 주로 if 문장 쓰고 뭐 then 쓰고 뭐또또뭐또 else 쓰고 등등 해서 어떤 코드를 구성해서 그런 다음에 나의 성향을 파악해서 나에게 어떤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러한 물건이 신상품이 개발되면은 그 나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죠. 이런 상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이용해 보라는 메일을 보내는 거죠. 두 번째는 AI를 이용하는 겁니다. AI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AI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AI 자체는 머신러닝은 아닙니다. AI는 is not machine learning. machine learning. machine learning이, but ML is AI. AI는 머신러닝이 아니지만은, 머신러닝은 AI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ML은 AI를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론이죠. 방법론이고, 가장 대중적인, and the most popular methodology for AI. AI를 구현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론이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자체는 AI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AI가 훨씬 더 넓은 범위죠. 그죠? 자, 그리고 AI의 파들, the father of AI is Alan Turing이라고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튜잉 영화도 있었죠. 영화도 있습니다. 관련된 영화가 있으니까 좀 이따가 링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네, 일단 뭐이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교재로 다시 한 들어와서 좀 보겠습니다. 해서 이번 에피소드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AI가 사용되는 어떤 실질적인 예를 제시하는 거고, 그리고 AI로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지,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럼 AI의 어떤 실질적인 예, 가장 프라미넌트라 그럴까요? The most prominent or practical example of AI is 뭐죠?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AI가 적용된 가장 현저한 예, sum이라고 하죠. Sum of the most prominent. 현저한 예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예들 하면은 1번 제가 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그죠? 사람 없이 혼자서 주행하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AI가 사용된 게 구글의 어시스턴트 같은 거죠. 구글 어시스턴트라든가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거. 아마존의 알렉사. 요거 있고 그리고 애플의 시리는 좀 기능이 좀 떨어졌어요. 최근에 와서는 아마존이나 구글 쪽이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요거 있고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존 쇼핑몰이죠. 아마존. 우리 한국에는 별로 알려져 많이 사용되지 않겠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이나 11번과 같은 그런 온라인 쇼핑몰을 세계적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아마존의 쇼핑몰 같은 것이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세 가지 예입니다. 세 가지 예이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조금 더 늘린다면은 지금 이제 AI를 이용한 닥터, 의사, 의사 진료 시스템이고 등등등. AI 닥터도 있고 지금 연구 중인 AI를 이용한 판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등을 검사는 프로시큐터라 그래요, 큐터. 혹은 변호사는 컨설턴트라고 해야 합니다. 이걸 AI로 구현하는 거죠. 의사나 판사나 검사 등등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아직까지 상용화된 수준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1, 2, 3분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 AI로 할수 있는 것과 AI로 할수 없는 것에 대한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여기 있는 예제들, 이미테이션 게임, The Imitation Game이라고 하는 영화죠. 앨런 튜링의 일대기가 소개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나 짤막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여기 있는 영상 내용도 좋습니다. 해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akes these bots a bit more sophisticated. 천천히 혹시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자막을 열어놓고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막도 왠지 좀 어렵다 싶으면 한국으로 번역해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영어 자막 그대로 보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추천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뭔가요? What is AI capable of? AI로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도 마찬가지 슬레이트라고 하는 잡지예요. 잡지 회사죠.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얘기도 나와요. 우리나라의 이세돌 9단을 알파고가 이겼던 예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먼저 서두에 꺼내고, 그리고 자, 다빈치라고 하는 꽤 유명한 서지컬 시스템, 다빈치라고 하는 IBM에서 만든 외과 수술,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병원에서 수술을 할수 있는 그러한 로봇입니다. 로봇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사도 마찬가지 가능하면 원문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옮기고, 옮겨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번역이 맞는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만
딱 찍으면은 바로 이렇게 밑에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딱 뜹니다. 그래서 발음도 들을 수 있어요. Diagnose. Diagnose. 발음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 뜻도 한국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영어로도 뜻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음도 익혀나가셔야겠죠. 해서 이렇게 퀴즈가 16개 퀴즈를 제시합니다. 작년에 작년 지금 2021년 기준으로서 작년이면 2020년이죠. 20년에 작년에 미국의 외과의사협회 미국 외과의사협회가 아니죠. By 2020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외과 수술의 외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일부를 물리적으로 절개해서 병변을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조직이나 뭐 조직이나 기관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죠. 그게 외과 수술입니다. 외과 수술의 40% 정도는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인공지능 로봇 autonomous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인공지능에 쓰이는 말입니다. autonomous. 자율적이라고는 한 말입니다만, 자율적이라는 것은 AI에 쓰이는 표현이에요. AI 로봇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있다. 그죠? 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마, 뭐, 머지않은 장래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learning resource, 여기 있는 영상들 먼저 쭉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토론 부분입니다. 토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한번 여기 있는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이 주제로 말씀 나눠보시는데 참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teacher aged 돼 있죠. 이게 힌트입니다. 여기 뭐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 정답이 아니라 이런 의견이나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해서 이번 첫 번째 액션, 첫 번째 액션을 여러분들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AI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AI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는지 What AI can do 와 그리고 and what cannot AI cannot can't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I가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사람이 하는 일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among이라고 할까요? among human jobs or works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AI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AI가 할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제가 한번 생각하는 걸 말씀드려 볼까요? 1번은 교사나 교수 이거 teacher 쓰나 혹은 뭐 프로페서 이건 AI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신문의 리포트나 리포트 혹은 저널리스트 3번은 이제 은행의 직원 뱅크 employees 은행 직원들 하는 4번은 드라이버 트럭 드라이버 트럭 운전사들 트럭이나 뭐 버스나 택시나 열차의 운전자나 이게 AI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보는 게 있겠죠. 다음 또 다섯 번째 의사, 닥터 6번은 어떤 법률가들 로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죠? 팩토리 임플로이 자, 그리고 다음에 공무원이라고 그러나요? 퍼블릭 워커스 혹은 퍼블릭 임플로이즈 공무원들의 일이나 어떤 작업이나 등이에요. 또 좀 더 예를 좀 들어볼까요? 또 뭐가 있나요? 회사원들 그러니까 company employees라 그럴까요? company employees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laundry shop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시장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시장
마트나 혹은 마켓 employee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등등 굉장히 많은 예제가 얘가 가능할 거예요. 이걸 각각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얼만큼 가능할까 혹은 불가능하면 얼만큼 불가능할까 왜 불가능할까 가능하면 얼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 예. 완전히 가능할 것이냐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 대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지 등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시진도 있죠. 그 다음에 9번 시인입니다. 시인 혹은 예술가 아티스트 혹은 댄서 춤추는 사람 그죠? 뭐 조각가 등등등 이런 사람들의 업무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부분적으로나 전적으로 만약에 AI if입니다. If AI can do some or all of some jobs 어떤 직업들이죠. 어떤 직업들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할 수 있다면 some works some or all the works 라고 할까요? all the works of some jobs then what human will do 그럼 사람은 뭘 할 거냐는 거죠. 그죠? 만약에 AI가 한국에 있는 모든 버스와 택시와 자가용과 기관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을 여러분들 대화를 나눠볼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앨런 트루잉이라고 하는 분이 자주 등장해요. 이분이 AI의 우리가 알고 있는 AI의 그죠 가장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AI를 쓰고 있느냐 거기서 아마존 등등이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회사가 빠졌어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가장 현실성 있게끔 AI를 지금 기업 활동에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AI가 만약에 사람을 대신한다면 사람보다 AI가 나은 점이 뭐가 있겠는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AI가 사람보다 나을까요?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보다 실수가 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AI를 쓴다고 했을 때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수반되는 문제 첫째 윤리적인 문제 AI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거죠. 그 차를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그 차를 산 사람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정부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AI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해서 119 소방서를 AI가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자동화가 과도하게 진행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은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직업들을 AI가 대신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뭘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주제 한번 구글에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I Jetfire Jetfighter 대 Human Jetfighter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Jetfighter 전투기를 말해요. 전투기 AI가 조종하는 전투기와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가 시뮬레이션 상으로 한 번으로 붙은 적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파이팅 시뮬레이션이죠. 파이팅 시뮬레이션 그럼 누가 이겼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AI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때 AI 전투기에 사용된 컴퓨터는 우리 스마트폰 수준입니다. 그 스마트폰 수준의 스마트폰 레벨의 컴퓨터가 사용됐어요. 컴퓨터 아주 고성능 컴퓨터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냥 그 스마트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리고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군이죠. 에어포스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수십 년간 전투기를 조종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AI 스마트폰 수준의 조그만한 컴퓨터가 장착된 AI 제트 파이터와 컴퓨터 상의 모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모의 전투를 벌였는데 AI가 일방적으로 승리됐습니다. 승리됐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렇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기기가 대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사람은 그만큼 더 안전해졌죠. 그죠? 전투기 조종사는 이제 지하 벙크에서 AI 전투기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안전해지잖아요. 우리 병력의 손실 없이 적을 무찌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거냐는 거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지, 이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어떤 점에서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나쁜 점이 있는지 한번 친구들과 그리고 관련되는 데이터, 자료들을 검색을 하셔서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